네, 지난 2019년이었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임보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임보사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바뀐 성분으로 약을 만들다 팔다가 허가가 취소된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코오롱 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임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이 조만간 결론 날 예정입니다. 네,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군요. 네, 취소, 네, 이제 소송 주제가 좀 어려운데요. 품목허가를 취소당했는데 그 취소당한 걸 없던 일로 해달라 이를 요구하는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인 7월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임보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네. 2017년에 식약처 승인을 받고 팔리다가 이 치료제 성분이 허가 때 제출했던 서류상의 성분이랑 다르다는 게 밝혀져서 식약처가 2019년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검증돼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거고요. 네. 1심에서는 이제 법원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취소 처분한 건 정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식약처 손을 들어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심 공판이 열리면 2년 넘게 항소심이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항소심 결론은 이제 올해 말에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이 1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이 2년이나 진행이 되나요, 보통? 아니요, 좀 이제 많이 긴 것 같은데. 네, 많이 지연이 됐고 이제 네, 재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연기가 됐었는데요. 그 지연 배경으로는 증인 선정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랑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의견 대립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제약사와 정부 부처 간의 소송이 이렇게 길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이제 김선진 박사를 이제 재판부의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이걸 받아줬는데 식약처가 여기다 반발을 하면서 이제 김선진 박사가 미국에서 임보사 임상을 이제 삼상 총괄해온 최고 의학 책임자거든요. 최고 의학 책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오롱 생명과학 측 사람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증인으로 임보사 개발에 관여했던 최고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가요? 네, 그런데 법원은 이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선진 박사가 뭐 어떤 쪽에 소속돼 있든 간에 이 사람의 전문성 그리고 뭐 임상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법원은. 네. 그런데 이제 식약처는 여기에 반발을 해서 또 다른 증인을 찾겠다 이러면서 여러 번 이제 재판이 지연이 된 거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입장이 계속 안 좁혀지니까 재판부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두 차례 증인 변론만 한 다음에 곧바로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이제 김선진 박사가 아닌 다른 증인들로 몇 차례 변론이 이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변론 기일이 다음 달 잡힌 거고 그러면 이제 결심 공판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변론 기일이 잡힌 거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판결은 2심 판결은 올 말쯤에 난다고 보면 되는 네, 거죠? 네, 올해 안으로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이 2심인데 결론이 나게 되면 그대로 어떻게 뭐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가나요? 또 갈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2심에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이제 곧 임박을 했으니 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업계 사람들은 당연히 3심까지 갈 거다 이렇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뭐 소송에서 이기겠다라는 이런 의지보다는 임보사라는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검증된 약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명백하다 이런 입장을 좀 계속 밝히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좀 사실 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끝까지 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식약처도 인보사 사태가 터지자마자 곧바로 품목 허가를 취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취소 소송 과정은 이제 정당했다라는 이런 의견을 굽히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2심에서 만약에 식약처가 이제 패소를 할 경우 바로 이제 항소를 할 거라고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서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1심은 식약처가 이겼는데 네, 식약처가 2심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그 이제 1심 판결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식약처가 승소를 했는데 이제 당시 판결문을 좀 보면요.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전성, 유효성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품목 허가를 받았을 당시에는 그 제출한 너네가 제출한 서류에 그 기재된 약은 연골세포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신장 유래 세포였다. 이 부분은 다른 거니까 어쨌든 품목 허가 취소는 정당한 건 맞다라고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인보사 품목 허가가 국내에서는 취소가 됐는데 또 미국에서는 임상 3상을 다시 해도 된다는 FDA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시도 재판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을 할 때. 네. 그런데도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음에도 이제 1심에서 식약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2심에서도 이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사실 좀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또 반드시 코오롱 생명과학이 질 거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1심 판결 이후에 좀 뭐가 달라졌나 보면 이제 FDA 임상 이제 재개 승인은 뭐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제 환자들이 이제 내가 임상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혀야지 임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임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환자 투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다른 진전이고 그리고 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를 이제 개발할 당시에 지원된 연구비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나온 건데 25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가 다시 가져갔었습니다. 인보사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네. 코오롱 측이 여기에 반발을 해서 지금 또 다른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코오롱이 1심이랑 2심에서 복지부랑 이제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연구비를 환수해 간 거는 다시 돌려줘라 25억 원을 코오롱에 네. 코오롱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재판 결과에 뭐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 국내에서 취소가 됐지만 네. 미국 FDA는 임상을 허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FDA는 2020년 4월에 인보사 임상 재개를 허용했고 2021년 12월에 환자 투약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인보사는 미국 품목 허가를 위해서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거를 임상을 진행하는 거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아니라 이제 미국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이 티슈진은 2025년까지 임상 3상을 이제 환자 1,000명한테 투여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은 올해 말쯤 끝날 걸로 업계에선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1, 2년간 투약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아마 품목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인보사 소송과 관련된 이슈를 지금 점검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 달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잡혔고 올 말에 2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